안녕하세요. 가드농입니다. 7m짜리 난간을 이용한 옥상 텃밭이에요. 대파, 그다음에 김장 배추가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옥상 바닥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기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옥상 바닥은 바닥대로 그냥 쓰고 난간을 이용해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대파를 심고 있어요. 7월 10일인데 예, 대파를 심고 있고요. 참고로 이 텃밭은 대파 심기 전에 예, 당근을 수확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는 토양 살충제 좀 뿌렸어요. 친환경 토양 살충제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토양 살충제 뿌려가지고 위에 흙을 좀 이렇게 섞어주고요. 그다음에 복합비료도 좀 뿌려서 섞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대파를 심고 있습니다. 대파 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푹 찔러서 푹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북주듯이 살짝살짝 모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모종이 5개, 6개 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갈라가지고 2개, 3개 정도 이렇게 심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한번 주었습니다. 8월 15일. 심은 지한달 정도 되는데 요만큼 컸습니다. 요거는 국화를 잘라서 꺾어지 한 겁니다. 꺾어지 했더니 지금 몸살을 하고 있네요. 한 90%는 살은 것 같은데 잘하겠죠? 저는 또 점저고수입니다. 그래서 물은 점저고수를 통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대파가 죽은 자리도 있어요. 올 여름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옥상이라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대파가 말랐어요. 그래서 대파 쭉 심었는데 한 20개 이상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개 죽은 자리는 제가 김장배추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김장배추는 9월 2일 날 김장배추 모종, 이게 황금배추예요. 김장배추인데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황금배추라고 해서 속노란 황금배추에서 칼로 잘라보시면 거의 전체가 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배추를 제가 심어 봤는데 요 황금배추가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도 한 20포기 심고 있습니다. 올해 배춧값 비싸다고 해서 텃밭에도 한 100포기 심었는데 옥상에도 한 20포기 심어가지고 뭐 지인들과 나눠 먹든지 아니면 뭐 겉절이를 해 먹든지 해서 옥상에도 김장배추를 심고 있습니다. 한번 난간이 있으시면 지금 꼭 김장배추 아니더라도 만들어서 이용을 하면은 그 안쪽 공간은 안쪽 공간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따 제가 난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파 죽은 자리에 한 20포기 정도 배추를 심었습니다. 9월 12일. 지금 심은 지한 10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추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올때 이렇게 추비를 자주 합니다. 비 오면 해요, 그냥. 그래서 유니칼슘이에요. 유니칼슘은 또 비에 잘 녹아요. 그래서 유니칼슘을 배추와 배추 사이, 그다음에 대파 사이사이에 이렇게 유니칼슘을 한 줌씩 줍니다. 이건 저기 귤나무예요. 귤나무인데, 귤나무도 역시 비가 오니까 복합비료로 그냥 위에다 뿌려줍니다. 위에다 뿌려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휘저어주면은, 이게 섞이기 때문에 한번 휘저어주면 좋아요. 전에 이렇게 휘젓지 않았더니 이렇게 하얀 게 보이잖아요. 하얀 게 보이니까 지금 닭 보이시죠? 하얀 게 보이니까 닭들이 쪼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시고, 한번 휘저으면 좋습니다. 벌써 절반은 녹았어요. 지금 하얀색이 보이죠? 이게 유니칼슘인데, 유니칼슘이 물에 엄청 잘 녹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은 비안 오게 되면은 물에 녹여서 저는 연면시비 하듯이 물에 녹여서 그냥 물을 줄때 같이 줍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단지 이제 물에 녹여서 줄 때는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심으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는 옥상 난간이 이렇게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벽돌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앵글을 사다가
난간에다 박았습니다. 난간에다 박고, 그다음에 박기 전에 폭은 11cm에 박기 전에 실리콘 좀 싸가지고 박았습니다. 그리고 박은 다음 거기다가 이제는 각목을 댔죠. 이 각목 폭이 하나에 12cm예요. 하나에 12cm이기 때문에 제가 폭을 12cm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밑에 부분은 이 앞쪽에만 이쪽 각목에다가 못을 박았고요. 저쪽 벽 쪽에는 못 하나도 안 박았어요. 벽 쪽에 못을 안 박았기 때문에 제가 밑에 기둥을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흙이 무거우니까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밑에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벽 쪽에는 그냥 벽이에요. 각목이 밖에 쪽이랑 옆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는 벽이고요. 벽 면에다가는 제가 비닐을 깔았어요. 그래서 비닐을 깔은 다음에 흙을 넣었습니다. 저 보시면 비닐 살짝 보일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또 양쪽으로 해가지고 맞대에서 붙였습니다. 널판지 하나의 길이가 3m 60이에요. 그래서 3m 60짜리가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7m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화 많이 컸죠? 예, 국화가 많이 컸습니다. 요거 잘라가지고 꺾꽂이 한 건데 거의 90% 살았어요. 그래서 좀더 있으면 국화꽃 피게 되면 아마 배추랑 대파를 심었지만 옆에는 국화가 자라서 예쁠 거예요. 국화를 이 앞쪽으로 이렇게 키울 거예요. 국화는 앞쪽으로 분재 키우듯이 앞으로 키울 거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배추, 그다음에 대파를 키울 겁니다. 대파를 먼저 심었기 때문에 배추 사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전혀 뭐 자라는 데는 저기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닭들도 제가 배추를 간간이 하나씩 줘요. 닭들이 배추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닭장 위에 보면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닭들 저희 닭은 안 건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거를 아는지 저 화분 같은 거안 건드려요. 저희 닭들은 화분 같은 거안 건들고 저 국화나 잎 같은 거 전혀 안 따먹어요. 그래서 여기 살짝 보이는데 고구마 잎이잖아요. 고구마 잎은 따먹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풀 같은 거 있으면 풀을 뽑아서 저는 뭐 버리지 않고 절반 정도는 닭을 줍니다. 재미있어요? 닭 키우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주면은 잘 뜯어 먹어요. 아, 얘가 울트라고요. 저 오는 애가 솜탱이. 아, 솜탱이가 지금 털갈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털갈이를 하는 이유는 알 낳는 관을 이렇게 뭐 재정비라고 할까요? 그거를 다시 재정비할 때 털갈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피부병이 있든가. 대파 튼실하게 자랐죠. 예. 그래서 김장 때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것 같아요. 대파는 김장 때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만 심게 되면은 김장 때 대파를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끈은 제가 왜 달아놨냐면, 한 가지 이유는 저는 대파 같은 게 쓰러질까봐 달아놓은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닭이 올라갈까봐 제가 끈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옥상 텃밭에 밭기를 달아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밭기를 달아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장점은 저는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이 뭐냐면요. 무거운 화분을 막 밀고 다니니까는 옥상 바닥에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없애고 저는 그냥 웬만하면 난간에다 붙여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간에다가 7m짜리 화분 작지 않아요. 7m짜리 화분 하나 만드시면은 계속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도니였습니다.